거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 다 못하신 분들 몇 시간 더 경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꿈시옥으로부터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꿈시옥으로부터 학생에 남은 순대성공회수와 20대 원래 공동체로 2005년부터 연대시대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14년째로 이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계 각층의 다양한 전문가가 박사를 들고 오늘 CEO 코론에 참석하신 대중 분들을 미리 소개해드려야 하나 시간 관계상 세 분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창 포럼을 위하여 애써주신 조정문 꿈이상공회소 회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꿈을 위하여 동분 선정하고 계시는 장세용 꿈이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창 포럼을 위하여 함께 애써주신 김태호 이지미 근육그룹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다른 분들도 소개드려야 하나 시간 관계상 생략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창 세미나 강사로는 전 중소기업 청장이자 고려대학교 석좌학교 교수인 주영석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주영석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4년 동안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본태 대표이사 사장, 주식회사 현대오토넥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하셨으며 2016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중소기업 청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의 신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주영석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그런 그 그래서 부장연대 장관 전문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주 7월 25일 날이 아주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만남이 좋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일단 이 구석엽 청량이 찾기 전에 제가 이제 30년 동안 기업인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구석엽 찾던 두 번째 공직이고요. 첫 번째 공직이 30년 이후에 당시 시식경제부의 R&D 전략기획단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R&D 정책을 총괄하고 R&D 예산을 또 편성하고 배분하는 일을 총괄하는 R&D 전략기획단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단장이 장관급으로 해서 황창규 기획단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MD 메인 랩으로 해서 차관급이 제가 주력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 구용단도 마찬가지로 나섰고 그 당시에 어떻게 우리 산업 발전시키니까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전시키는지를 해봤습니다. 그게 첫 번째 공직이었고 그 다음에 잠시 서울대 교수를 하다가 두 번째 공직이 이제 서울대 통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간단히 소개해드린 대로 30년 기업인을 하고 이 정부 일을 두 번 하고 교수도 두 번째 하는 그래도 사장 연관을 이렇게 유도할 것만 아니었습니다만 불을 펼치면서 우리나라 이 산업 발전, 경제 발전에 나름 일생을 바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국민공장은 제가 30년 기업 중에서 첫 번째 20년을 대우급에 일을 했었고 두 번째 일은 미국의 제너럴 렉슈리의 아시아 태평양 센서 분야에 사용했었고 그리고 마지막 6년은 현대차 현대차그룹의 현대 오토매치라고 지금 현대 모비스와 합병을 했습니다. 자동차 전자 전장을 주관하는 회사에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특히 대우에 있을 때 대우전자에 있을 당시에 모든 전자 공장은 다 구미 공장에 전기 제품은 전부 다 하남, 광주 하남공단에 서 있어서 양쪽에서 이제 거의 뭐 제가 담당했던 대우전자의 전략 기획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이 대우전자의 구미공장을 어떻게 하면 세계적인 공장으로 만들까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구미공장은 거의 한 달, 매달 내려와서 우리 구미공장에 계신 분들 같이 모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정말 젊은 시절에 이 구미는 저한테는 정말로 아주 향수가 많은 그런 구미입니다. 그때 금호산에 올라가도 못다 했고 또 금호산 관광 대상상도 자면서 근데 오래간만에 오니까 구미가 많이 바뀌었네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노력을 또 이제 조금 여러 말씀 드린 대로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특히 제조업이 이렇게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뭐 왜 좋지 않은지 우리가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지금 구미 지역도 당연히 예외가 될 수가 없어서 구미 지역에 지금 뭐 가동률도 굉장히 낮고 또 여러 가지 구미 지역에 계신 분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듣고 저도 한편 마음이 무겁고 어떻게 이런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라는 격려 말씀 드리는 거에 많이 아니라 실적으로도 조금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뭐 그런 하나의 마음을 그런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목은 사상상품 시대의 기업 혁신 전략이 됐는데 오늘 드리는 한 시간에 모든 해법을 드릴 수는 없는가 큰 방향성이랄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께 여러분 기업에 적용하셔서 그런 답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라도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상상품 시대의 기업 혁신 전략이기 때문에 사상상품 혁명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얘기는 오늘 시간도
말씀드리면 말 한 시간 달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잘 아시는 또 내용들이니까 생략하고요. 그래서 뭐 지금 특히 이제 이 물리적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 세계, 뭐 자동차, 휴대폰, 뭐 전자 이렇게 다 전부 다 물리적 세계 하나의 그 엔티티들이죠. 거기에 이제 사이버 세계라는 건 이 인터넷과 인터넷 기술들이 만들어내는 사이버 세계, 이 두 가지 세계가 구만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구만이 된다. 바이오테크놀로지에서 바이오테크놀로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게 사람의 욕구, 사람이 뭘 원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융합되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또 다른 표현으로 그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1차는 뭐 전기와 2차는 뭐 컨베이어벨트, 3차는 컴퓨터, 4차는 또 뭐냐? 4차는 컴퓨터죠. 뭐 3차, 4차의 공통점은 컴퓨터 혁명이라는 건 마찬가지인데, 4차는 특히 뭘 강조하고 있냐면 이 하이버 커넥티비티, 초연결을 강조한다는 게 사실상을 이해하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상도 AI라든가 이게 다 컴퓨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컴퓨터 혁명인데, 그래서 특히 이 연결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과거보다 특히 요즘 대로 잘 아시는 5G 같은 거의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우리 스마트폰을 갖고 계신데, 스마트폰이라는 걸 통해서 모든 사람이 연결되어 있고, 또 공장으로 가면 공장의 기계를 또 전부 다 인터넷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요새 칩을 제품에 박아서 제품도 연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공장의 가정 전부 다 연결이 가능하잖아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요즘은 뭐 예를 들어 불사기 같은 것들을 팔아도, 뭐 중국의 불사기를 팔아도 불사기가 지금 거기에 통신 연결을 시켜서 통신으로 인터넷 마무리 연결시켜서 이 불사기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지, 뭐 고장이 났는지, 어디가 고장날 것 같은지 이걸 전부 다 서울에 한국에 있는 컨트롤 센터에서 다 조정할 수 있을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초연결이라고 하는 거, 커넥티비티가 인더스트리 4.0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것이 바로 이제 연결이 인터넷에 연결됐다는 게 바로 사물 인터넷, IoT고, IoT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만드니까 빅데이터고, 빅데이터가 나오는 그 빅데이터를 그냥 데이터만 많이 있어도 뭐 의미가 없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거기서 뭔가 의미 있는 어떤 이 정보를 추출하는 거가 바로 AI고, 뭐 사람은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데 몇 날 며칠 걸리지만 이 조절에 아주 슈퍼컴퓨터들은 바로 그냥 뭐 몇 초도 안 돼서 다 해줘. 그래서 그 뭐 이세돌과 이 알파고 경우도 모든 경우의 수를 그냥 뭐 다 전부 다 해본 다음에 하는 컴퓨터를 인간이 다 해보지 못하는 인간의 경험만 갖고는 못 이기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그 AI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 AI가 그런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여러 가지 또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사상혁명이죠. 그래서 사상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이 바로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그걸 좀 더 이제 그런 그 사상혁명이라고 하는 거가 바로 이런 기술 혁신이 이제 그런 기술 이런 식으로만 발달하다 보니까 과거보다 다른 의사결정, 과거보다 다른 작업, 과거보다 다른 어떤 사업 모델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 될 텐데, 그래서 사상혁명의 그 가장 기본적인 중요성은 이 기술에 있어 이런 핵심 기술들이 바로 뭔가 새로운 혁명을 만들어낸 그걸 바로 이제 사상혁명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래서 사상혁명의 핵심 기술이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스타트는 모든 그 장비나 사람이나 뭐 기계나 가정 무슨 공장 이런 데 있는 하나의 그 뭔가 데이터를 제너레이트한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것, 그걸 통칭해서 스마트 센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스마트폰 안에 센서가 몇 개나 있을까요? 뭐 센서라고 우리가 보통 항상 보면 센서가 뭐 온도 센서, 습도 센서, 압력 센서 이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더 중요한 센서들이 많죠. 이 스마트폰의 가장 중요한 센서는 카메라입니다. 카메라가 바로 영상 센서죠. 여기에 계신 분들을 이걸로 전 지구 반대 방향으로 센싱해가지고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 목소리, 소리를 센싱하죠. 소리도 소리 이 마이크로폰 하나에 소리를 센싱하죠. 그 다음에 이게 내비게이션으로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GPS가 센싱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모션이 이리 가나 저리 가나 하는데 이 안에 들은 가속도 센서, 자이로 센서 이런 것들이 그 모션을 센싱하고, 거기 이제 뭐 여기 뒤에 보면 바이오 센서 있어서 맥박도 센싱을 하고 또 산소포화도 센싱을 하고, 여기에 만약에 다른 걸 꽂아서 뭐 알코올 같이 그러면 너 저 취했으니까 나가면 안 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 스마트폰 안에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이제 디바이스들이 스마트 디바이스가 바로 센서입니다. 이 센서가 그렇게 어떤 건 아마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가 스마트 센서 산업인데, 우리나라가 이 센서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큰 미스테이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거의 20년 이상 전 전에. 그게 뭐냐면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라는 걸 만들 때 센서를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 바람에 대기업이 센서를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 고위협정 같은 것도 결정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 당시에는 온도 센서, 습도 센서 뭐 이런 그 저 중소기업들이 대결을 할 필요 없는 중소기업 전용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중소기업 고위협정을 해도 됐는데, 지금 이게 센서가 이렇게 막 발전해 버리니까 정말 아주 굉장히 많은 R&D와 굉장히 많은 자본 투자와 중소기업이 하기가 어려운 그 센서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대부분의 이런 그 센서들을 뭐 한의열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이 센서를 안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 일종의 타이밍을 놓친 거죠. 그게 그런 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많이들 회자되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센서 사업이 센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센서가 좀 특별히 낙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센서 사업을 키울 거냐 하는 것들이 앞으로 그 센서가 이제 아까 이 피지컬 베이스 테크놀로지인 게 결국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뭐 여기는 네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대표적인 예만 들어드린 건데, 뭐 각종 이제 뭐 자동차 기술, 뭐 핸드폰 기술 많은 데 다 피지컬 베이스 우리적 세계의 기술들이죠.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이 스마트 센서나 스마트 디바이스나 스마트 뭔가 좀 연결된 그게 연결성이 중요하니까 스마트 센서가 이제 뜨고 있는 거죠. 이게 사이버 세계로 넘어가서 이게 자꾸 융합이 되니까 사이버와 융합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인터넷과 연결되면 IoT 뭐 산업 IoT 기술도 또 산업 계통하고 뭐 IIoT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라고 하고, 그다음에 IoT가 이제 모든 디바이스들이 이제 인터넷과 연결된 거죠. 그게 아까 봤을 때는 거기서 데이터가 엄청나게 나오죠. 아까 영상에서 영상 데이터가 엄청나게 나오고, 음성 데이터, 아까 뭐 위치 데이터, 뭐 바이오 데이터, 이런 또 온도 데이터, 압력 데이터, 뭐 모든 데이터들이 다 나오겠죠. 그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AI가 분석을 해서, 그래서 뭔가 이제 결정을 하고 액션을 해야 되겠다고 로보틱스가 액션을 하고, 또 뭘 만들자, 그걸 3D 프린트로 만들 수가 있고, 물론 일반 기계 통해서 뭐 절상을 해서 만들 수도 있겠죠. 또 AR, VR 이런 걸 보여주는 이렇게 어떤 최종적 만든 거를 만들기 전에 이런 모습이야 하고 디스플레이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이게 사이버 세계와 피지컬 세계를 융합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다 뒷받침하는 게 이제 5G 통신, 또 5세대 통신, 또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그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공장을 플래닝을 할 때도 해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시는 게 아니라 이미
장비가 지금은 깔기 전에 컴퓨터상에서 다 시뮬레이션 해보고 어디가 버틀넥 있으니까 또 어디 붙이고 다 완벽하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설치를 이제 시작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CPS라고 합니다. 또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모든 그 디바이스에다 에너지를 좋다는 에너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기술이죠. 그래서 오늘 기술 문제 짧게 말씀드리고 드리는 말씀은 기술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핵심 기술이 기술 자체로서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게 과연 우리 기업한테는 뭘 갖다 준 거냐 하는 걸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 표가 재밌는 단어의 시작점이 있는데요. X축은 이제 product variety, 그러니까 제품이 다양하냐,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제품을 많이 각자의 개성, 각자의 니즈를 만족시켜주는 겁니다. 오른쪽 위에 수직축은 모델당 수량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모델량이로 수량이 많은 거죠. 옛날에는 수정할 때에는 제가 원하는 걸 만들었었기 때문에 작은 양의 아주 다양한 제품들이었는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산업화가 안 되니까 산업화가 되면서 대량 생산으로 바로 이쪽으로 바로 공격을 하죠. 그래서 이제는 제품이 다양성을 줄이고 비슷한 제품, 같은 제품을 빵점에서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원가를 줄여서 그래서 이 사업이 많이 크게 됩니다. 이게 이제 대량 생산 시대가 우리가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대략 기존 기본적인 사람들의 아까 사람이 요구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람의 욕구는 기본적 욕구만 만족시켜주는데 내만이 나는 파란색을 좋아하는데 대량 생산 제품은 하얀색이야. 또 뭐 나는 뭐 좀 이런 모양을 좋아하는데 대량 생산은 이런 모양. 뭐 나는 이런 기능이 필요한데 이 대량 생산 제품은 그런 기능이 없어.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대량 만족, 맞춤형 시대로 소위 고객한테 맞춰주는 시대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대량 맞춤형, 뭐 남자 다르고 여자 다르고 남자형, 여자형 이렇게 대량 맞춤형이죠.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 personalized production. 그래서 개인 생산, 개인화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지금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독일의 4.0명의 그 아주 클리어한 골이 뭐냐면 아예 그 남편을 딱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량 생산 효율로 개인화된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개인화된다는 말을 뭐라고 생각하면 Lot Size가 One, Lot Size One Production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Lot Size One Production. Lot Size One Production이라는 건 뭐예요? 보통 우리가 로트량이라면 한 번 생산을 하면 100개를 만들든 1000개를 만들든 뭐 금형, 그리고 프레스다, 몰다 하면 하나 올리면 1000개 만들잖아요. 수백 개 만들잖아요. 근데 그 하나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금형 같은 걸 쓰지는 않겠죠. 뒤로 얘기해요. 어떤 뭐 다른 방식을 그래서 그 스위스 프린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스위스 프린터가 만든다는 말씀 아니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인더스트리 4.0이 추구하는 것은 라사이즈 와이라는 얘기는 로트 제품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가장 극단적인 얘기가 되겠죠. 다시 얘기하면 개인화된 개인이 이 방에 200분이 모시면 200분이 원하는 거를 다 개인화된 거를 맞추되 코스트를 많이 올리지 않고 대량 생산 효율로 할 수 있다. 뭐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4.0 기술들을 활용해서 그걸 구현하자. 이게 4.0의 핵심입니다. 왜 독일이 왜 그런 주장을 했을까요? 독일은 제조업에서 세계 1위입니다. 세계 최고의 저 독일이 잘 아시는 대로 자동차 세계 최고 1위고 장비 세계 최고 1위고 모든 제조업에서 차 타고 있는 세계 최고 1위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독일이 생각하고 있는 이번 하노버 베스트라고 하노버에서 매년 전시회를 한옥 전시회를 하는데 세계에서 최대 전시회가 독일이 있다고 하면 기회가 되시면 가보십시오. 첫 번째는 라스베가스에서 전자 아시죠? 저는 전 세계 새로운 흐름이 맨 처음에는 이 가전쇼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안 나오는 게 없죠. 스마트기까지. 그래서 세계의 어떤 그 기술의 흐름이 어떻게 간다 하는 신제품의 흐름 이런 것들 어떻게 한다는 것들을
조변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회고요. 4월 달에 하는 하노버 예산 하노버 메세는 이 산업용 그 장비, 산업 기계들, 산업용 모습 관련된 제품들이 어떻게 가는 거냐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하노버 메세입니다. 두 이 전시회는 뭐 한번 사장님 대해서 관심 가시다가 보시면 감사합니다. 많은 인사이트 주십니다. 이번 하노버 메세에서도 이 독일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자 우리가 저 에스퍼런션을 하고 있는 중국을, 중국의 가성비를 일반 그냥 고만고만고만한 제품, 미투 프로덕트, 그냥 비슷비슷한 제품을 가지고 독일이 조금 우수하게 만들고 만든다고 해서 중국이 지금 뭐 퀄리티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중국이 요즘 뭐 자동화도 중국이 더 많이 합니다. 자동화를 왜 중국이 더 많이 합니다? 물량이 많아요. 자동화라고 하는 거는, 자동화는 한번 생산하면 똑같은 걸 쫙 생산할 수 있어요. 자, 대량 생산해야 자동화죠. 이게 아까 얘기한 다품종 소리야. 극다품종 극소 생산을 하는데 자동화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동화는 다시 대량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은 저 시장이 크니까 대량 생산이 좀 더 우리나라도 가능해서 자동화가 쉽죠. 다시 한번 로보틱스 같은 걸 깔아도 페이백이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빵쪽 쪽을 가보시면 뭐 이 로봇 활용도 그렇고 뭐 정말 저 굉장히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쫓아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이 에어리어에서는 중국한테 입수가 없다. 여기서 중국하고 효율성 게임을 해갖고는 안 되겠다. 판을 바꿔야 되겠다. 아예 이쪽으로 가서 소위 제품 자체를 바꿔야만 중국을 이길 수 있다. 이게 독일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가는 과정에 수많은 또, 그래서 자기네 독일 수요사, 독일 사업을 부흥시키고 또 그걸 하다 보면 장비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새로운 장비. 그 시장을 선점해서 세계 시장을 높였다. 이건 양궁 전략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하나의 그 바탕으로 하는데, 한국도 한국으로 우리가 아까 얘기해서 자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중국과 싸워서 이길까요? 독일은 이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저는 출 수가 없어. 이 가야겠죠. 또는 요 원장이 어디에서 하나의 우리가 뭔가를 찾아내야 되겠죠. 우리만의. 그래서 지금 이런 그 게임이 효율성 게임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방향성 게임을 해야 돼요. 이게 어느 쪽으로 가는 거냐, 우리 제품을 어떻게 혁신할 거냐 하는 거가 사장님께서 제일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품 부드러 놔두고 내가 품질 조금 더 올리고 생산성 좀 더 올려가지고 원가 좀 낮추면 되겠지 하는 거는 당연히 그거는 기본이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근데 그것만 갖고는 시간 조금 지나면 또 따라오고. 그래서 결국은 뭔가 이런 생각을 하시다 오늘 드릴 말씀 주제를 그걸 담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그런 자 이런 산업혁명의 혁명에 의해서 시대가 아까 이렇게 이런 컵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데 나타나는데 오른쪽 간다는 의미가 뭐냐? 바로 과거의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가 맞춤형 생산 맞춤형 소비. 그게 개인 맞춤형이든 소위 퍼스널라이즈 개인화돼서 아니면 대량 맞춤형. 대량 맞춤형은 아까 20대 남자, 30대 여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켓 세그먼트를 나눠서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의 히트 상품들이 다 맞춤형 제품입니다. 고만고만하게 누구한테나 통용되는 제품이 성공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성공하는 제품은 다 맞춤형, 특정 세그먼트에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죠. 맞춤형 서비스. 심지어 요즘은 의료도, 이 헬스케어 의료도 맞춤형입니다. 그걸
뭐 커스터마이즈 데스크라고는 안 하고 프레시전 멘싱이라고 하는데 정밀의료라고 하죠. 그 정밀의료라는 게 뭐냐면 DNA를 분석해서 그 사람의 DNA에 가장 맞는 약을 쓰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항암제를 써도 어떤 사람은 잘 듣고 어떤 사람은 안 듣잖아요. 당뇨병에 당뇨병 약을 쓰는데 어떤 사람은 잘 듣고 어떤 사람은 안 듣잖아요. 잘 듣는 사람은 잘 맞는 거고 안 듣는 사람은 안 맞는 건데 그 안 맞는 거가 그 사람의 체질이나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DNA 분석을 해서 그 사람한테 가장 맞는 약을 쓰고 하는 것이 바로 프레시전 메디슨입니다. 그래서 의료도 요새 맞춤형이에요. 요새 대부분의 추세는 타이핑. 교육도 대학 총장님 우리 오셨지만 대학도 맞춤형이죠. 요즘 일반 보편 대학생에서 모든 이완동 그런 거 아잖아요. 이제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골라서 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맞춤형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바로 이 커스터마이제이션 또는 퍼스널라이제이션 이게 사사장경에 특히 우리 기업들이 중요한 기술 혁신 그 자체보다 그 기술 혁신이 만드는 이 사업모델 혁신이라는 게 사업모델이 우리가 먹고 살만한 하나의 기업에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거의 핵심은 바로 이 커스터마이제이션과 이 퍼스널라이제이션이다 그런 말씀을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바이오 월드, 그래서 사람 중심, 휴먼 센터 모델 이런 얘기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굉장히 그때는 규모가 중요하니까 대기업이 유리했는데 맞춤형 생산, 맞춤 소비가 되면 이제 규모가 줄죠. 대신 굉장히 많이 빨리 바뀌어요. 변화의 변화. 그래서 소위 라스사이즈도 지금 여러분들 아마 생산하는 라스사이즈가 옛날에 뭐 한 번 생산하면 3개 정도가 이제 500개, 100개를 줄고 이게 뭐 어느 상황을 막론하고 줄잖아. 다시 얘기하면 이 속도와 유연성, 이 변화의 대응력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면 큰 기업은 이게 쉬울까요? 어떤 면에서는 작고 아주 혁신적인 기업들이 빠르고 스타트업, 중소중견 기업들이 그게 잘할 수 있죠. 그래서 요새 대기업들이 하는 중요한 일들이 뭐예요? 요새 결제체제 다 줄이고 옛날에는 뭐 사장, 부사장, 승무원 쪼글쪼글 이렇게 뭐 10단계 되는 거를 요즘 뭐 사장, 그 다음에 팀장, 팀원 3단계로 줄이자 이런 게 다 뭐냐? 의사결정을 빨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속도 때문에 하는 거죠. 조직도 뭐 조직 체제 체계를 막 많이 바꾸고 다 유연하게 그래서 대기업은 굉장히 아무래도 대기업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대기업의 특성상 속도가 아무래도 중소기업보다 느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중소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이 혁신기업이 되면 굉장히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 전방의 그 속도 유연성 혁신하고 그 사업 모델 그리고 시스템 혁신이 성공의 요건이나 이게 안 되면 이제 죽고 아무리 큰 기업도 느리면 죽고 아무리 작은 기업도 빠른 상가하는 것들을 의미한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탕으로 이 사람 중심 이제 그 좀 요약하면 뭐 저는 이 사람 중심 기업 중 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결국 사업 모델, 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혁신할 거냐. 물론 모든 산업이 다 커스터마이션, 커스터마이션 구간을 가지 않지만 이런 추세가 한쪽에서 일어나면 다른 산업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어떤 걸 타겟으로 할 거냐 하는 건데 맨 밑에 있는 글로벌, 그래서 지금 어떤 우리 구미공장 구미 저 산업단지도 결국은 과거에는 대기업이 앞장서서 대기업이 저 세계화했죠. 뭐 삼성, LG, 대우 뭐 모든 대기업들이 앞장서서 세계화를 하고 그 다음에 티어1, 티어2, 티어3 이 부품회사들이 그걸 딱 맞추면서 그래서 이제 하나의 발전했는데
대기업이 전부 다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직접 나가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우리 부품 회사들이 국내를 타겟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국내에서 타겟으로 할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죠. 국내를 하시지 말라는 얘기 전혀 아니고 국내에도 이제 우리나라도 3만 불에 5천만의 경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국내에도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내수출을 막는 세계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내수가 한국 시장이 좀 커지니까 해외에서 다 들어와요.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문제가 뭐냐면 FTA라는 게 있잖아. 우리나라가 바깥에 나가기 위해서 FTA를 갖다가 지금 각국에 다 맺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야 내가 다른 나라에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말과 동시에 그 나라 회사도 우리나라에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가장 우리가 첨예한 경제를 하는 데가 일본과 중국인데 한중 FTA가 돼 있잖아. 우리가 중국에 만들어 나갈 수 있지만 중국이 만들어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 한중 FTA를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한중 FTA는 아직 완전한 한중 FTA가 아니에요. 품목도 완전히 늘지 않고 관세도 완전히 늘지 않았습니다. 이게 완전히 풀리는 시점이 2025년이에요. 앞으로 6년 남았습니다. 6년 지나면 중국과 한국은 문턱이 없어요. 중국이 7% 8% 성장할 때는 한국 안 싸웁니다. 근데 중국이 5% 6% 떨어지면 나오죠. 나오면 어디부터 나오죠. 한국 시장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 우리가 잘 봐봐야 돼요. 그래서 수출하시는 분께서 해외 나가서 수출할 때 항상 중국에 가서 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국내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정말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게 기술이면. 뭐 지금 우리가 원가 경쟁력을 이 소위 임금 베이스의 경쟁력을 갖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기술로 승부를 해야 되고 속도로 승부를 해야 돼요. 제가 엊그제 테슬라의 공급을 납품을 하셨던 분이 있어서 그분은 이 휴대차만 믿고 있다가 있었으면 죽었을 텐데 몇 년 전부터 테슬라의 공급을 하기 시작해서 살았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어떻게 해서 공급을 하게 했냐 원가가 보통 중국에서 들어오고 다 좀 다 뭐 읽어들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가 이게 그 앨런 머스크가 아주 목표를 하자 과감하게 한 걸로 유명한데 다른 저 일반적인 그 자동차라면 1년 반 최소한 2년에 걸려서 해야 될 거를 1년 안에 맞춰달라는 거를 조건으로 보니까 그걸 맞춘 회사가 그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 가격도 괜찮은데요. 가격대에 맞는 게 아니라 그런 테슬라의 좀 유니크한 상황에 대해서 GM은 그런 점 전략을 잘 나타나겠지만 그래서 일단 그런 거에서 그 속도로 모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는 기술과 속도와 이어서 이런 경쟁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특유의 어떤 근면성이나 속도적이나 이런 걸 가지고 결국 기술 개발을 앞세워서 그래서 그런 영역으로 세계화를 하는 것이 구미가 살 길입니다. 그 아까 과거에 대기업이 했던 역할을 이제 피어하는 피어투들이 그 밖에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역할을 대신하셔서 야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이 또 같이 이렇게 발전하고 하는 그 역할을 이제 가야 되지 않겠냐. 우선 가장 큰 충동으로 말씀드린다면 결국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이 했던 저 밖에 나갔다고 해서 그 뭐 한탄하고 국내에 있는 대기업도 쫓아다니고 할 때가 아니라 지금 오히려 이 세계 기업들 또 아까 무기를 또 성격 바꿔보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비즈니스 모델 역시 세계를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 역시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제조 시스템 솔직히 지금 스마트 공장 우리 정책을 굉장히 애쓰고 있는데 스마트 공장이 자동화 공장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은 자동 공장으로 오해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스마트 공장은 자동 공장이 아니죠. 자동 공장은 아까 얘기했지만 매스 프로덕션에다가 만든 공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매스커션 대량 생산이 아니라 굉장히 라사이즈가 작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 그 이 로믹스 하이 볼륨이 아니라 하이믹스 하이 볼륨으로 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뭐랄까 막대기도로 라틴도 빠르고 요새 제가 나고야를 가서 보니까요 나고야에서 옛날에 프레스명을 교체할 때 교체하는 교체 시간이 처음에는 30분이었어요. 제가 요새 가서 보니까 이전 안 들었는데 작년 가을에 갔어요. 6분을 줄였대요. 목표가 몇 분이냐니까 1분 30초를 줄였대요. 프레스명을 교체하는데 여러분하고 프레스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지금 몇 분 걸리실 거예요. 우리나라 아마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정말 한 15분 정도까지 가셨으면 잘하실 수 있다시피. 그럼 1분 30초를 이해 없습니다. 도요다 서플라이어. 그런 것들이, 그럼 그게 속도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조 시스템도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걸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든 제조 시스템은 파전도 R&D 투자죠. R&D 투자 기술 외에 기술이 갖다가 나 혼자 앉아갖고 내 연구실에 묻고 와우 할 수 있구나. 지금 요즘은 기술이 하도 빠르기 때문에 한 기업이 혼자 다 못하면 불가능해. 아까 카노바메스에 얘기했고 라스베가스 전자실을 얘기했는데 올해 제가 두 번 양쪽을 두 번 다 봤습니다. 두 전시회 공통점이 있어. 작년하고 환희하게 다른 공통점이 있어. 그게 뭐냐면 컬래버레이션. 옛날에는 기업들이 전시를 해도 자기 것만 했어. 요즘은 전시를 하는 걸 자기 것만 한 게 아니라 자기 협력사를 같이 넣다가 같이 전시를 해. 일종의 하나의 연합군들의 정신이 이제 어디 끼셔야 됩니다. 자꾸 다른 거 대하고 같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컬래버레이션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 오픈이노베이션 컬래버레이션. 이게 기술 혁신을 하더라도 또 그래서 뭐 대기업과의 컬래버레이션, 중소기업 기도하고 또 학교하고도 하고 뭐 실험 연구소하고도 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 산업 투자 이렇게 막 변화를 쌓으시기에는 사장이 지시해서 연초에 사업계획대로 올해는 이렇게 이제 안 돼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거 한 1분기만 지나가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속 바꿔야죠. 그런 과정에서 그 바꾸는 걸 누가 바꾸나요? 직원들이 그거에 대한 그걸 전부다 그거에 대한 교육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직원 교육을 정말 열심히 시키죠.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드려서 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좀 더 세밀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다 아까 드렸는데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가 뭐냐? 그거는 가장 중요한 게 고객이 누구냐? 또 너는 뭐를 어떤 프로덕트 어떤 서비스를 고객한테 제시할 거냐? 그리고 어떤 레벤유 모델, 어떻게 돈을 받을 거냐, 그런 것들. 어떻게 그거를 딜리버리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딜리버리할 거냐, 이런 거잖아요. 중에서 특히 어떤 제품이냐, 어떤 제품을 가지고 승부를 하려고 하냐, 우리가 뭐냐. 미니소의 혁신이라고 하니까 이거 바꿔야죠. 지금 그냥 대량생 고만고만한 제품, 일본하고 비슷하고, 일본보다 조금 비슷하고, 중국보다 조금 더 싸고 이제는 뭐 우리나라 임금이나 뭐라고 다 올라가고 중국보다 싸게 하기도 어려운데 고만고만한 제품 가지고 이제는 안 되는 거죠. 아까 독일이 그래서 퍼스널라이제이션으로 갔던 것처럼 뭔가 새로운 그 어떤 타겟 시장에 정말 그 뭐 일반적인 대상으로 해서 일반적인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타겟 시장에 한국 시장인지 아세안 시장인지 그런 데에 고객 맞는 아주 무기를 혁신시키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그게 이제 커스터마 그 다음에 어떻게 돈을 벌 거냐는 것도 과거에는 뭐
공작비 같은 거를 뭐 1억 내고 사. 이거를 요즘 그렇게 안 하잖아요. 뭐 리스 같은 걸 써서 그냥 처음에는 그냥 쓰고 나중에 우리 금융사가 하나 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해줘야 될 이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대구은행장 우리 회장님 오셨습니다만 은행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융을 제품명을 끼어서 그래서 소비자는 처음에는 가장 거의 비용 부담 없이 사서 그 다음에 돈을 벌면서 갚아나가는 그런 모델들이 요즘은 대시장에서 통하고 있죠. 광저우에 포샹이라고 하는 데를 갔더니 로봇을 까는데 거기에 로봇을 까는데 로봇을 인대해서 했었는데 거기서는 로봇을 쓰지 않고 임대료를 써서 해요. 근데 그 임대료가 어떻게 간다는가요? 금융이 있으니까 임대료가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좀 모아가서 말씀드리고 하나씩 드리면 그래서 이 제품 무기 역시 제품과 서비스 어떻게 맞벌